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문학룡 연구위원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어떤 곳이죠? 네, 저희 연구원은 옛날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정부 출연기관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미래부 소속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연구 분야는 도로, 토목, 철도 등의 SOS 분야의 재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 지금 주력으로 보이고 있는 기술은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지금 이번 전시에서는 저희가 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가 대두가 되면서 태양광 발전 부분에 대한 그 시장이 지금까지는 계속 구축만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기술들이 전혀 개발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저희 연구원과 저희 팀에서는 이제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태양광 패널의 쿨링 앤 클리닝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연구원님 말씀처럼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럼 한국건설기술연구원만의 이 기술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태양광 판넬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그리고 구축하는 기술에만 주로 치중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태양광 이 발전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로 거의 한 40년이 넘어가는데 실제 그거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술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단순한 형태의 유지관리 기술들이 최근에 이제 대두가 되었고 저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 태양광 판넬을 깨끗하게 닦고 다음에 그 온도를 낮추는 그러한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신 만큼 아무래도 앞으로 더욱 더 밝은 미래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 뒤에 보시는 이제 화면 같은 장비는 사실 메가와트급의 대단위의 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대단위 같은 경우는 외국의 국내 발전 산업이라든가 이제 외국에 이제 수출할 계획을 현재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쿨링 클리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연구를 좀 진행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규모 발전 단지나 일반 주택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발전 효율도 높일 뿐더러 여러 가지 인구 고용의 창출 효과라든가 CO2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